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전세대출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이란 명분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이 된 건데요.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서정문 PD, 지난 2년 동안 우리 집값만 폭등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급증한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나라는 캐나다로 무려 38%나 올랐고요. 집값이 안정돼 있기로 유명한 독일 역시 17%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집값이 21% 올랐는데요. 저희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의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미 전역의 집값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18.7% 상승했습니다. 198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부동산 거품이 컸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보다도 높은 가격입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도시 인근의 교외 지역.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피해 교외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자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This one won't leak like the other one. What? This one won't leak. It's higher than mine. There we go. That's how it's supposed to look. You think we can finish by June? Yep. 지금 미국에 집이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들은 4, 5명 있고 집 수플라이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보통 집을 내놓으면은 5만 불, 10만 불 더 비싸게 팔리고 같은 집이더라도 오퍼가 4, 5개가 들어와요, 항상. 오랜 기간 지속된 초저금리 통화 정책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When COVID hit, rates continued to fall and most of the damage occurred in the first 3 months after the lockdown. After that the economy started to recover quickly, but rates stayed at or near record lows. And what that's done nationwide, not just in New York, has fueled an insatiable demand for housing because it's lowered the cost initially. And so as a result, we've seen this frenzy of activity over the last year, and it's turned out that the low rates are really fueling higher housing prices. Housing prices in the U.S. are up nearly 20% over the last year because of low rates.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져도 큰 충격은 없을 거라 말합니다.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융자 프로그램이 팬데믹 전보다 거의 두 배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크레딧이 나쁘거나 인컴 베리피케이션 안 되는 분들은 융자에 대한 LTV가 훨씬 높아지고요. 보통 사람이 집을 살려면 15%에서 20% 정도 다운페이하고 70%에서 80%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크레딧이 없거나 아니면은 인컴 베리피케이션이 미국에서 안 되는 분들은 50% 이상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3, 4%대가 아니라 5, 6%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이 리스크인 만큼 돈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자율도 많이 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요. 오로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이용을 해서 DSR과 LTV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또는 갭투자하는 임대보증금 끼고 거기에 신용대출 끼고 심지어 전세자금대출까지 껴서 레버리지를 80에서 100%까지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는 게 그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 상환 능력을 편다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로 3개월간 봉쇄령이 내려졌던 뉴욕시. 맨하튼에서 200석 규모의 한 식당을 관리하는 최진영 씨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3월 달서부터 인도어가 폐쇄되면서 저희가 딜리버리로만 시스템을 바꿨고 그 세일이 많이 한 95%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직원이 90명까지 되는 큰 사이즈의 레스토랑이었으니까 저희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잠시 문 닫은 적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매니저도 하고 뭐 셰프님만 포함해서 그냥 두세 명만 있었던 적도 있고요.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PPP라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 덕분. 정부가 보증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직원 급여나 임대료 등에 썼다는 걸 입증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도쯤 그때 PPP 프로그램이 처음 나오면서 거기서 1억 2천 정도 보조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 2021년도 1월 달쯤에 제가 2억 좀 넘게 보조를 한 번 더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2021년도쯤에 그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50억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빚도 많이 갚고 지원도 더 쓸 수 있었고. 정부로부터 대출을 포함해 지원받은 금액은 약 55억 원.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이 회복됐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나아졌습니다. 강동구에서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민기 씨. 한 달 임대료와 관리비만 1,500만 원. 직원들 월급은 밀릴 수 없어 대출로 이어가고 있지만 매달 수천만 원씩 적자입니다. 한 달에 내는 이자만 4,500만 원. 집 담보 대출, 그다음에 은행 대출, 카드론 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 대출, 신용카드를 돌리고 또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직원들 급여 주고 메꿀고 임시로 또 메꿀고 메꾸죠. 대출을 다 받은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그러면 또 서비스를 받아야지 되고. 대출금 이자를 못 낸 거예요, 지금? 예. 38만 210원. 이게 없어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카드입니다. 14,044원 결제 지연되어 안내드립니다. 건물 인도에 대해서 건물 인도에 넘겨서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자 건물주는 얼마 전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에서 받은 돈이라곤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전부. 빚은 빚의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5천억 원. 코로나 2년을 보내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203조 원의 빚을 더 지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끼고 모아 결혼 19년 만에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 첫 집이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집을 장만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꾸미고 싶고 이쁘게끔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내랑 해서 이뻐서 이거 사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저 와이프가 이 아끼는 그릇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부부는 얼마 전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월세집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고요. 우리나라는 직접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취한 거예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 정책을 사용했고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를 2008년도에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 더 이상 이 부채 주도를 통한 성장, 경제 성장은, 경기 부양은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 기조를 바꾼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가, 이거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요. 새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등 지난해 금융당국의 경고로 높였던 가계대출의 문턱을 다시 낮추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잠재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6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서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빚으로 지은 집이 빚 폭탄으로 몸집을 불려서 한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